오늘 법사위는 황찬현 현직 중앙지방법원장이 취임 7개월 만에 감사원장에 내정된 것을 두고 여야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임명 과정에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의 인맥 논란으로 첨예한 분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법원청사로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성화선 기자. 네, 서초동 법원청사에 나와 있습니다. 예. 법원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이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그 감사원장 내정자에 대한 질문이 더 많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황찬현 원장에 대한 예비 청문회가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황 원장이 감사원장에 내정되면서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됐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예. 서울중앙지법 원장인, 그러니까 사법부의 수장이 갑자기 서열 7위라는 감사원장으로 발탁되면서 황 원장 이후에 올 후임자는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예. 삼권 분립이 아니라 삼권 융합이다, 이런 비판까지 제기됐습니다. 예. 하지만 새누리당 측에서는요,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정감사가 아니라 이런 이야기는 인사청문회에서 해야 되는 이야기다라고 맞섰습니다. 예. 황 원장이 감사원장 내정자로 된 것에는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역할이 크지 않느냐, 이런 의혹도 또 많이 제기가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황 원장과 김기춘 비서실장 사이에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산중학교 동문이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라는 점인데요. 이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 두 사람 간의 관계, 이 인맥이 이번 인사에 작용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예. 특히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황 원장을 상대로 감사원장에 내정됐다는 통보를 누구로부터 받았느냐, 김기춘 비서실장으로부터 통보 전화를 받았느냐라고 재차 집중적으로 추궁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황 원장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면서 국정감사장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예. 이 부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기춘 대원군한테 통보받은 거 아니에요? 굉장히 그 가깝다고 그렇게 얘기하던데. 가까운 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통보받았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감사원장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기 때문에 통보 당일날 아침에 통보 전화를 했다고 해서 절차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하지만 야당에서는 이 두 사람 간의 인맥이나 관계를 미뤄봤을 때 밀실 인사 혹은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예. 오늘 새누리당 입장은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선거에 대해서 무죄 판결 나왔던 것, 여기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굉장히 좀 강하게 질의를 했던 모양이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통진당 부정선거 사건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 럭비공 판결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 전국에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미 다섯 건은 유죄 판결이 났는데 이번에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예. 국민참여재판도 또 다른 쟁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야가 입장은 좀 엇갈렸는데요. 예. 여당에서는 최근에 그 시사인 주진우 기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점을 꼬집었습니다. 예. 반면에 야당에서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안도현 씨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그 해당 재판관이 선고를 연기한 점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예. 서초동 법원청사에 나가 있는 성화선 기자였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